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소개되기를 수성 해금 합창단 회장 해금 합창단 해금 첫번부터 실수네. 합주단 회장으로 돼 있어. 해금 합주단 회장으로 돼 있는데 제가 회장까지 되게 해금 포기 안 하게 하신 분이 저두 분이 오셨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장을 맡은 게 다른 회원들보다 좀더 먼저 살고 있다고 그래서 회장이 됐어요. 저는 서울, 울산, 창원, 마산, 서울, 대구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대구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다니면서 울산에 있을 때와 창원, 마산에 있을 때와 또 서울로 갔을 때와 내가 대구로 왔을 때제 환경, 식구들의 변화가 조금씩 이제 세월이 가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는 포커스가 좀 많이 달랐죠. 서울에서 저는 이제 원래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교육받고 결혼도 서울 사람이랑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뭐 70년대 울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서울에 엔지니어들이 대거 내려왔어요. 울산으로. 그때 우리 남편도 울산으로 와갖고 그땐 공대 출신이 인기 좋았거든요, 신랑감으로. 예. 그래갖고, 울산 내려와갖고, 울산에 내려와서, 이제 저는 서울 촌놈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골을 잘안 다녀봤어요. 저 시대 때는 학교만 다닐 줄 알았지. 근데 울산 내려오니까 뭐, 환경이 너무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서울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이게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기름 보일러 나오는 뭐 수도꼭지만 틀면 칼칼 뜨거운 물 나오는 뭐 그런 아파트에다가 뭐 관리비도 안 받지 뭐 해수욕장 가면 다 텐트도 넣고 하여튼 모든 게다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게 너무 혜택이 서울 떠난 건 서운했지만 그런 혜택을 울산에 오니까 누릴 수가 있어서 참잘 지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아, 울산은 참 태화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태화강에 지금은 대나무 숲길로 돼서 힐링 코스가 돼 있다는데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리고 울산은 특정상 화학공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기가 별로 안 좋아요.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주택가로 이게 이제 그 연기가 오고 냄새가 오고 이러는 데인데 하여튼 주변 환경은 정말 아름답고 가깝게 나가면 뭐 해수욕장이다, 방어진이다, 뭐 춘도 섬이다 해갖고 저는 그 해산물이 그렇게 바다에서나 해산물이 그렇게 많은 거를 그때 생전 처음 알았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생선물인 것밖에 못 먹어봐서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다가 울산공단 다음에 이제 창원에 기계공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원, 마산, 창원으로 오게 됐죠. 창원에 사택이 되기 전에 마산에 잠깐 살다가 다시 이제 창원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창원이 그때 처음 조성되면서 이 도시가 뭐 호주의 멜버른 도시를 이렇게 모델로 해갖고 방사형으로 저렇게 도시 계획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기계공단이니까 도로가 직선 도로가 굉장히 길게 나 있어요. 그뭐 그게 비상시에는 활주로로 쓸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소속도로 같은 그 도로에 조그마한 이제 벚나무가 가로수였는데 아마 지금은 세월이 가서 그게 고목이 돼서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았을까. 봄만 되면 벚꽃이 엄청 많이 필것 같아요. 그러다가 창원은 그길 따라서 더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었고 하여튼 뭐그 회사에서 주는 혜택도 너무 좋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다시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창원 살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이제 사택이잖아요. 사택이니까 아침에 회사에서 출근 버스가 와요. 그럼 남자분들 다 출근 버스 타고 가요. 출근해요. 퇴근할 때는 또 퇴근 버스가 또 태워다가 아파트 앞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편들 출근 타고 애들 학교 가고 하면 뭐차 한잔 마시고 테니스 치고 이러고 놀았는데 굉장히 그 삶이 단조로웠어요, 사실은. 이 사택이라는 게. 그리고 서로서로, 사택이라는 게또 층층시하잖아요. 서로서로 약간 조심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걸 해소를 남자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등산을 가거나,
오디오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만 되면 너나 없이 애들 데리고 뭐 텐트하고 배낭하고 해갖고 산으로 둘러 바다로 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다에 치는 텐트가 따로 있었고 산에 치는 텐트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 살면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2박 3일 지리산 천왕봉 등반하는 게 애들, 어린애들 데리고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 등반하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취사하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우리 부부는 애들한테 솔선수범했어요. 취사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 처리하는 거 하면 자연에 그 텐트 치고 자면 가을이면 막 도토리가 후두둑 뭐 텐트 위로 떨어지면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는 그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런 산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서울로 갈 기회가 생겼네요. 서울로 갈 기회가 생겨서 서울을 갔죠. 좋다고 갔는데 그 회사가 처음에는 부천 쪽에 생긴다 했는데 나중에는 달성공단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대구를 안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대구로 왔어요. 대구로 오면서도 저는 내가 대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나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난 서울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내가 대구에 정을 안 줬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너무나 대구 올땐 이미 애들도 크고 뭐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부모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저는 마침 아파트 내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테니스 치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서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비디오 카메라라는 게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그 잘못 찍으면 어지러워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를 아 내가 정식으로 배워갖고 편집까지 해서 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동아쇼핑에 그 마침 이영기 교수가 하는 비디오 그 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녔고 다니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난 회원들끼리 뭐 했냐면 우리 한번 루포 형식으로 이렇게 사진만 무조건 찍으러 다닐 게 아니고 한번 발표회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때는 제가 차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차가 도자기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선심을 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도공에 대해서 막그 만들어지는 과정, 불의 소성 과정 뭐 이런 걸 찍었고 저는 그 당시 화훈 유원지를 갔는데 마른 유원지인데 유원지가 너무나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런 게 무슨 유원지야. 유원지도 아니구만.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루포 형식으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사문진 나루터라고 이름이 돼갖고 굉장히 막 정화해놓고 막 너무 잘돼 있고 막 피아노도 막 있고 조형물도 있고 그 피아노 백대가 뭐 이거 그 퍼포먼스도 했다 하더라고요. 뭐 대구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창원에 살면서 이게 뭐가 불만이었냐면 창원, 마산 이쪽에는 문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문화 혜택이 뭐냐면 왜 커다란 공연 있잖아요. 뭐 오페라가 들어온다, 뮤지컬이 들어온다, 뭐 이런 공연. 그래서 항상 그게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뭐 제가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 시설이 없으니까는 안 들어오고 대구나 부산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어느 행가는 부산에서 그 피터팬이라는 걸 공연을 하는 거예요. 뮤지컬인데 그 윤복희 씨 아시죠? 윤복희가 주연이고 피터팬이고 하늘에서 막 날라고 뭐그 당시 그게 획기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애들 결석시키고 데려갔어요. 근데 애들은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거 보러 갔다고. 그리고 어느 행가는 또그 마스넨가에 저기 카발렐리의 스티카노 그 오페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페라 배우들이 아마 지방에서 활동하는 배우든가 어느 음대생과 교수님과 학생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되게 오페라가 형성되면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카발레리에 주티칸의 정말 유명한 전주곡이 뭐 간주곡이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 이 사람들이 열정 하나만 갖고 그 좋은 음악을 피아노 한대 갖고 하는 거예요. 피아노 한 대로 모든 배우들이 거기다 맞춰서 하고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려도 거기서 하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라도 우리를 보여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박수 막 쳤어요. 우리 갈증 회사에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그렇게 지냈어요. 아이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질도 높아졌지, 삶의 질도 높아졌지. 뭐 이렇게 이제 창원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고향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야 이제 고향 가면 이건 내 뇌물이다 했는데 고향 가니까 고향 떠난 지 오랜만에 가니까 학교 뭐 학연도 그렇고 동네 친구도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원만하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 혼자 뭘 했냐 하면 참선 공부하러 다니고 경종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종교가 불자인 걸 밝힐게요. 참선하러 다니고 경전 배우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다시 이제 대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오면서 정말 이제 뭐 정착할 생각 꿈에도 없었죠. 꿈에도 없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대구가 제가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여기에 터를 내린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생각 그러죠. 아유, 내가 전생에 뭐 신라 공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건방진 생각도 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가 울산, 창원, 대구로 와서 삽니까? 전생에 뭐가 있으니까 오지. 하여튼 간에 그건 여담이고요. 이제 저도 대구에 와갖고는 뭐 텐스코트도 나가고 아까 얘기 안 했나? 서실도 가고 수영장도 다니고 뭐 꿈마치지 못하고 내려온 강정 공부도 하고 혼자서 그냥 저를 이제 막 추스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비데오 카메라 아까 얘기했죠. 비데오 카메라는 그 후로 제가 여행을 하면 그 비데오 카메라가 나의 동반자였어요. 한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래갖고 저는 여행을 하면 항상 비디오 카메라 들고 가서 촬영하면서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아프리카야, 뭐 짐바브웨다, 여기는 뭐 잔지바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 찍어와요. 그리고 다시 가서 그 편집해갖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저도 나이가 드니까 무거워서 안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여행,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거는 여행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물론 여행들 많이 하시고 요새 이제 여행 프로도 엄청 많지만 저는 제가 실제 가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만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나라를 어느 날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도대체 그렇게 여행 많이 가는데 몇 개국이나 갔었는지 한번 적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80개국에서 마이너스 두 나라 빼면 되더라고요. 이거는 엄청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상에 남는 나라들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그 남미는 왜 갔냐 하면 저는 그 마추픽추라는 데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공중 도시고 잉카 문명의 이렇게 유물인데 그게 가고 싶어서 남미를 갔죠. 남미를 가갖고 그 마추픽추를 보는 순간 그 잉카 문명은 이진법을 썼다 해요. 그리고 달력이 다 이진법으로 옛날에 나왔고 근데 그 마추픽추의 그돌 이렇게 돌 쌓은 게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에 돌로서 만들어진 동네인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농사 짓는 데도 있고 못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착착 쌓고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가게 쌌어요. 이거는 그 무슨 뭔지 모르죠. 뭐 어떻게 쌓는지 그런 거 하면 뭐 태양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시계를 볼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뭐 최고인 사람이 사는 데는 이 독수리 문양의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 방을 만들고 뭐
또 마추픽추가 너무 신기하고 좋았고 그래서 갔고 마추픽추 때문에 근데 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브라질의 그 이가수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전부 갔다 오셨죠?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게 이가수 폭포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가서 여기가 메인인가 봐 그랬더니 메인이 아니고 더 들어가니까 이게 메인 폭포인가 봐 아니더라고요. 악마의 입이라는 데가 정말 메인 폭포인데 와 진짜 천지를 진동하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다 보니까 그 짐바브웨 쪽에 빅토리아 홀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폭포를 하잖아요. 이가수,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홀. 빅토리아 홀은 협곡인데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갖고 떨어지는데 막 무지개가 생기고 좀 협곡이기 때문에 또 이가수나 나이아가라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 오고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갈게요. 아, 남미 쪽에 참 페루 얘기해야 된다.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해갖고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하더라. 콘도르 파사하는 거 철새는 날아가고 이런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그 배경에 너무나 그 멜로디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남미는 그렇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아시죠? 킬리만자로에 뭐 표범 뭐 조용필이 노래 부르는데 근데 정말 킬리만자로는 그냥 평지에 그 산이 우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자락에 이제 커피의 나무들이 피워요. 거기에 커피 키워갖고 이제 수입을 창출하는데 거기 커피가 그게 유명하죠. 아라비카 커피? 아라비아 커피하고 로부스타. 로부스타 커피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나고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 탄자니아가 거기가 이제 그거잖아. 탄자니아의 그 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알고부터는 커피 맛이 없다. 아, 이게 뭐 아라비카인가? 로부스타인가? 뭐 이러면서 맛을 좀뭐 이렇게 골라가면서 마시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뭐 입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건 몰라요. 그점 좋은 커피만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공 하면 만델라 유명하잖아요. 남아공에는 세상에 그 인도양을 앞에 두고 우리 왜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희망봉이라고 했어요. 그게 테이블 마운틴인데 그게 바라다 보이는 인도양이고 그 산이 보이고 그섬 가운데 이제 섬이 있는데 만델라가 귀향살이 했던 섬. 그다음에 그 섬에 여러 가지 그 새들이 막 모이는 섬은 새들의 인분이 그게 무슨 뭐에 굉장히 귀하게 쓴대요. 그래서 그를 점령국이 어디였어요? 만델라 그 아프리카가 남아공에 그 인분을 다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을 그 훼손해갖고 그 섬이 폐허가 됐대는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뭐 이제 역사적인 거고 이런 거니까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니고 다만 제가 느낀 거는 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언덕받이로 좋은 집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다 영국 사람들 거. 그리고 이 동산이다 보니까 그 동산을 드라이브 하는데 이게 뭐지? 타조 있잖아요. 타조들이 막 다녀요.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흑인들도 교육 정도에 따라서 흑인 빈민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만델라가 사는 집하고는 많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교육의 차이, 빈부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합쳐졌죠. 그래서 남아공은 아마 그렇게 갔다 온것 같고 제가 이제 실크로드를 갔는데 실크로드 가는 중에 그 중국 서안에서 가갖고 스와토, 훈자, 스와토 뭐 이래갖고 이제 파미르공원을 넘어서 파키스탄까지 갔거든요. 근데 훈자라는 마을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데 세계에서
수명이 제일 길대, 평균 수명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왕국이었고, 그 밑에 이제 가다가 스와트라는 또 조금만 있어요. 근데 주위가 이제 스와트에서 묵었는데, 이제 저녁 되니까 그 호텔이 뭐 크진 않아요. 그쪽, 이게 그쪽 실크로드 가는 쪽에 호텔들은 전부 좀 열악한데, 그래도 우리 이제 관광객이니까 이렇게 왜 쇼핑센터 있잖아요. 호텔 내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이, 사장이래 자기가. 그랬더니 어서 왔냐고, 한국서 왔다 하니까 막 이 사람이 입에 침이 말리더라. 한국을 막, 아, 내 와이프가 되게 아름다운데 한국 화장품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한국 화장품 사줬다고. 그건 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딘가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 아들 둘이 쫄러 왔어요. 근데 빨리 이 아줌마랑 사진 찍으라고. 이 한국 사람 보기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거기서 뭐 기념품 산다고 막 이제 뭐 요만한 카펫 하나 샀는데 엄청 비싸게 불러갖고 내가 저 외국 나가면 잘 깎았거든요. 막 깎았어. 그랬더니 걔 와, 하는 말이 너는 한국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부자니까, 응? 돈 더 내야 된다고. 그래 내가 여행의 끝이라 돈 지금 없거든? 하면서 안 팔려면 말아 해갖고 그거를 120불 부르는 거를 60불에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중에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얘기 중에 자기는 이제 그 라마단 그 축제에 항상 이제 거기를 간대요. 그 이스라엘 그거죠.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한다고 자기 가족 다 데리고 간다고. 그래 내가 여행점은 한국 알아. 한국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다. 이랬더니 그 순간 이 사람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난 한국 안 가. 그 한국 나쁜 나라. 내가 한국인인데도.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사람 사촌 동생이 한국에 돈을 벌러 왔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렸대요. 그런데 배상도 못 받고 자기 나라로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만 생각하면 이가 박박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여행할 때 무슨 소리가 떠돌았냐면 그 당시 외국 그 노동자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행 잘못하다간 그런 사람들이 보복한다, 다닌다고, 우리가 조심하라고.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건 너무 겁나지 않나요? 그러고 이제 쭉 가갖고 이제 뭐 그 중간중간 빼고 맨 마지막에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라호르 박물관은 거기에는 이제 간다라 미술의 극시인 불상들도 있고 또 뭐랄까 이렇게 갈비뼈만 있는 부처님 고행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 고행상을 보러 갔는데 그날 토요일인가 해갖고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우리들 열심히 이제 그 박물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이래요. 아줌마, 아줌마 이래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 봤어. 그랬더니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아 한국은 아줌마라 그러면 안 돼. 사모님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자기 한국에서 근무했대요. 그 익스프레스 트럭 있잖아요. 그거 운전했대요. 근데 비자 때문에 파키스탄 들어왔는데 아직 그걸 못 받아서 못 나가고 있다. 근데 자기 와이프는 진주 여자래. 한국 여자. 그래서 내가 대구 산다니까 그럼 저기 자기가 대구 오면 밥 사주겠냐고. 그 전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한국 사람은 밥을 같이 먹어야지 정이 드는데 내가 밥 사주겠다고. 저 혼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 9명이었거든요. 오늘 내가 비행기 타고 우리 한국 가고 9명이고 밥은 못 먹는다. 고맙다.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 막 쫓아오더니 그럼 내가 한국 가면 나 밥 사주겠냐고 전화번호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줬어요. 언제 전화가 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아직까지 안 오네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겠지만 못 나왔는지 그때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 대부를 뭐 해갖고 뭐 부쉈다고 하면 내가 그쪽에 항상 분쟁 지역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하도 이렇게 실크로드는 그렇고
3.15 오늘 지나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그거 있죠. 그 서유기. 서유기에 거기 보면 선호공이 막 바람, 요상한 바람 내면서 막 요술을, 도술을 막 부리잖아요. 근데 그 도술을 부리고 그 바람을, 그런 바람이 나는 산이 있더라고요. 산이 완전히 우리 수박 위에 이렇게, 수박 해 이렇게 동그란 수도를 파잖아요. 산이 바위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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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니까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람 소리가 기기묘묘하게 들렸어요. 아, 그래서, 아, 손오공에 이런 게 배경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발칸반도 쪽으로 갈까요? 발칸반도 쪽에는 이제 뭐, 그게 뭐 삼각반도지. 거기는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제가 갔던 나라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갔거든요. 근데 뭐딴 거는 모르겠고 루마니아. 루마니아를 지나 루마니아 뭐가 유명해요?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드라큘라 성에 유명해요. 근데 별로 으시시하진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거 또 그거거니와 저는 이제 세대가 소피아 로렌이 한참 인기 있을 때 미국 영화 배우 소피아 로렌 아시죠? 그 사람이 이태리 여잔데 이태리 배우인데 그 25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25시? 예. 그쵸, 그게.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거기가 그런 해바라기 발 있죠. 해바라기 발 있지만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영화로 보는 거 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진짜 다르다. 그러면서 그런 거 느꼈고 거기서는 뭐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그렇게 해서 그쪽 다녀오고 뭐 크로아티아 그쪽은 워낙 이제 자연 환경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발칸반도 쪽에 아드리아 해안은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한데 이 아래 바다야 바다 이쪽 산 하면서 근데 이 동네가 유럽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붕들이 빨갛잖아요. 빨갛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동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유럽 하면 이제 스칸디나 반도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있잖아요. 근데 덴마크 얘기야. 덴마크 하면 누가 유명해요? 안델센. 안델센이죠. 거기에 인어공주 유명하잖아요. 저 인어공주에 대한 그, 뭐, 꿈이 있었는데, 인어공주의 쬐그만 동상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가에는 이제 안델센의 이렇게 뭐, 동상이 주무듬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자전거 길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도 자전거 도로가 있다 해요. 그래 이제 이런 여담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그 가이드가 하는 소리가 한국에서 덴마크의 그 정치 그 정말 정말 민주주의 그 정치에 청렴한 그 국회의원을 초대를 해갖고 배우겠다고 한국에 초대했는데 한국 사람 국회의원이니까 뭐 가진 그걸 뭐다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얼른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한국 사람은 썩었다. 근데 덴마크의 그 시청 앞에 가잖아요. 차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차몇대서 있고 다 자전거가 쫙서 있어요. 그건 너무 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자전거로 다 출퇴근하고. 그런 게 부러웠고, 노르웨이는 그거죠, 그거. 노르웨이에 솔베지 속 나오죠, 그리고에. 그런 거 나올 만 하더라고요, 노르웨이는. 그리고 사실 제가 냉정히 생각해 보니까, 노르웨이는, 뭐야, 그,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은 바닷가잖아요, 전부 핀란드.
거기에 바이킹족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바이킹족이 좋은 바이킹도 있었지만 해적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장이 굉장히 거칠죠.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도 옛날엔 가난해갖고 솔베지성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가난하니까 우리나라의 농촌에 왜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라 했잖아요. 여기는 말이 있어야 부자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수베니어 사가면 말 이렇게 조각해놓은 게 많아요. 저도 빨간 말 두 마리 사오긴 했지만 그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힘들었고. 근데 이 스웨덴이 또 핀란드를 지배한 거예요. 핀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스웨덴 지배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 핀란드에 하면은 유명한 음악가 있잖아요. 시벨리우스. 시벨리우스의 나의 조곡이라는 거 제 2장 전원구연과 같이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시벨리우스는 금수저로 태어나갖고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남의 지배를 받으니까 독립운동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시벨리우스한테 감사한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워낙 금수저라. 집안이 빵빵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공원을 한다 만들어주자. 그렇다 그 공원이 크지도 않아요. 자그마한 공원에 시벨리우스 흉상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청동인가를 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둥그렇게 해놔갖고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은데 그게 그날에 굉장히 유명한 여자 작곡가인데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걸 만들었다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였는데 자작나무를 형상화한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행객으로서 제가 느낀 거는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에는 그게 있죠. 그거 피오르드. 피오르드는 그 뭐지? 얼음 덩어리. 빙하가 들어와서 침식당한 상태에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협곡을 잃은 게 피오르드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파른데 가다 보면 그 뭐야? 그 꼭대기에도 사람이 살아요. 그 가파르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이 사는지 진짜 그 열악한데도 사람이 사는데 저는 그 왜 요정하면 왜 우리는 요정하면 좀 깜찍하고 예쁘고 날개 달린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 하니까 그런 요정을 상상을 하는데 거기 요정은요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삐오르드에 그 안에 사는 요정은 이제 코도 막 이렇게 트롤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못생긴 게 하여튼 거기 요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요정이 못생긴 이유도 그 사람 삶이 그 나라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긴 하지만 좀 척박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정도 아름다운 게 아니고 너무 강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겠다. 또 군대가 많았어. 러시아. 러시아도 아름답죠? 근데 러시아가 저는 이제 모스크바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모스크바 한 장소만 얘기할게요. 모스크바에서 지하철역을 내려갔는데 세상에 지하철역이요. 그 에스컬레이터가 끝없이 끝없이 내려갔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철판인 거예요. 뭐 대빵이라 하나? 그 강철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그 새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러니와 뭐 내려가니까 꼭 무슨 미술관 같아요. 전시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벽에.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음악가니 뭐 소설가니 뭐 유명한 톨스토이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세상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 말엽일 텐데 그게 사고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도에서 생각하는 거와 그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넓고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거죠. 이건 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일본 가까운 일본 여행 얘기 잠깐 할게요. 일본에는 카마쿠라 시대에 쿠카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륵보살, 그러니까는 내세를 도와주는 미륵보살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상에 팽배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쿠카이 스님이, 그리고 일본은 왜 작은 나라, 나라가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약적으로 하려고 이 쿠카이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일본에 히고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절을 88개를 세웠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내세에 극락 가려면 그 절을 슬려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요. 근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곡구는 일본의 남쪽이에요. 근데 오사카 위쪽으로 고야라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대단히 큰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그것도 쿠카이 스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공원 같이 그 공동묘지인데, 제가 이제 혼자 생각에, 쿠카이 스님이 나긴 났죠. 이쪽에는 살아생전의 현세를, 오사카 그 고야 쪽에는 내세를, 사후세계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스님이, 큰 스님은 큰 스님이다. 일본 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본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왔어요. 그 쿠카이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진짜 원대한 뜻을 갖고 계셨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갔어요. 북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모로코가 유명하잖아요. 모로코 유명한데 카사브랑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 카페는 없고 비슷한 건 있는데,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그 사하라 사막 때문에 먹고 살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사하라 사막 투어가 있었는데, 낙타 투어거든요. 근데 그 낙타 투어 뭐 이거보다도 거기 이제 그 낙타를 모으는 낙타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 아프리카 사람이 흔한 이름인데 핫산인가 뭐 이랬는데, 다니엘 헤니처럼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남자가. 근데 제 낙타를 끌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얘기해, 너 진짜 잘생겼다. 그 우리나라에 뭐 탤런트 누구처럼 생겼다. 이러고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겉생긴 거는 소용없어. 여기가 이 소울이 좋아야지, 마인드하고. 그게 중요하지, 생긴 게 뭐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서 저 한 방 먹었죠. 그렇게. 그래서, 아, 이 젊은 사람이, 걔 너 부자냐? 그랬지. 자기 낙타 내 말이 있대. 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낙타하고 살아서 막 횡단하는 게 꿈이래요. 그 세계 젊은이들 꿈도 그런 꿈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그 말이 너무 맞잖아요. 겉모습 잘생기면 뭐 해요? 마인드가 틀리면 도둑이지. 리비아, 티니저 뭐 이런 데는 뭐 샌드브레이크하고 뭐. 아,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있잖아요. 이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게 스탄이 그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래요. 땅. 그 거기 이제 왔는데, 우즈베키스탄은 거기 그 카자흐스탄이니까 다 빼고 우즈베키스탄만 얘기하면, 저기 저 모카타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김태희처럼, 김태희보다 더 예쁘다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미인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웃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이건 노란 거예요. 황금 노라, 황금색으로 노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부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앞니에다 금을 씌운대, 보이는 데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모카바시고 뭐 기타 등등 많지만. 그러면서 어디서 누굴 만났냐 하면, 고려인, 한국인인데 고려인인데, 자기가 KGB, 소련 그 뭐에 거기에 있는데 자기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생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정년퇴직해서 그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깊이 얘기 못했고,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못해요. 정말 그 러시아의 그 KGB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되게 가슴 아팠어요, 사실은. 와, 이렇게 험한 세월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고, 나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아, 내가 영어를 더 잘했으면 더 위로를 해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유감스럽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 갈게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카서스 삼국이라고 아세요? 코카서스 산맥을 끼고 있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조지아가 옛날엔 그루지아.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 러시아령이었어요. 러시아에서 다 독립했는데 아르메니아하고 터키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터키에서 아르메니아는 엄청 대학살을 했대요. 아마 내가 생각한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역사적인 거고 슬픈 사연이지만 저는 터키 그 아르메니아에서 뭘 봤냐면 왜 노아의 방주에 그건 다 아시잖아요. 홍수 나서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간 거. 근데 그 노아의 방주가 갔다는 산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 산이 이렇게 설산인데 거기에 노아 방주가 있대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거기 가서 막 채취하다가 뭐 막 검증하고 하는데 맞대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이제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뭐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이랬는데 근데 다 불행하게도 그게 이제 뭐 터키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서는 그냥 바람만 먹고 있는 거고. 근데 굉장히 그게 아름다웠고 아르메니아는 관광 산업도 뭐 이렇게 쫙 발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아르메니아하고 또 아제르바이잔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가니까 우리가 이제 성에 갔는데 두 칼에는 그 성에서 그 뮤지션이 이걸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샀어요. 10달러를 주고 샀는데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저기 아제르바이잔 못 갖고 간다. 왜 못 갖고 가냐 그랬더니 철저히 검사해서 아르메니아 산 거는 자기네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 정도로 앙숙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부지리 좋은 건 조지아. 조지아가 좋은 거예요. 조지아는 자기네들이 그래요. 우리 포도주는 와인은 우리가 최고다. 우린 70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마셨다. 근데 정말 와인을 만드는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긴 해요. 그리고 그게 뭐 증거로 나오고 했다는데 와인도 정말 싸고 그 와인 그 저장고가 뭐냐 하면 옛날에 군사도로로 썼던 지하 길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이쪽 침략할 때 쓰던 그 길이 담보 와이너리로 쓰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거기에는 이제 옛날에 와인을 제조했던 과정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뭐 그런 게 인상적이었죠.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보통 사계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자연경관이 12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게 뭐 가을 같은 거 하면 겨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봄 같으면 여름 같은 거 막 그 사이사이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 자기네들 세분했나 봐요. 열두 계절이 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아제르바이잔 얘기했어요. 저기 조지아 얘기했어요. 조지아? 조지아 얘기 다 같아요. 그럼 조지아는 뭐 그렇게 그렇고 아제르바이잔이 얘기가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라고 해갖고 석유가 나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옆에 바로 카스피해가 있어요. 그 카스피해에서도 이제 석유가 나는데 그 카스피해도 아제르바이잔께 있고 딴 나라께 있고 이렇대요. 그래서 석유가 나는데 저희가 본 거는 이렇게 막 뽀글뽀글 올라와서 이렇게 라이터를 딱 하면 불이 확 올라와요. 그게 불의 날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 뭐 그건 자연의 얘기고 가이드가 설명하지를 로스트로비치라고 아세요? 유명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첼리스트 그 로스트로비치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출신이래요. 근데 러시아에서 엄청 이뻐했대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사랑을 받고 막 연주도 막 정말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이 로스트로비치가 솔제니친을 만났는데 솔제니친이 쓴 뭐 수용소 곤도 뭐 제 암병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가 아마 스탈린 시대였나 봐요. 이게 자유 사상이 있으니까 스탈린이 이 사람 쳤어요. 쳐갖고 아무 활동도 못하게 했는데 그때 로스트로비치가 솔제니치를 만났는데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아, 이 사람을 이렇게 글도 못 쓰게 만들면 안 되지. 내가 러시아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얘기해서 이 솔제니치를 살려보자. 이러고 이제 제가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뭔데?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사랑받던 게 싹 없어졌고 연주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북에로 추방이 됐는지 어땠는지. 그럴 때 연주자는 연주를 해야 되고 글 쓰는 이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아마 솔제니치는 막 그 강제 노용 저기 수용소 이런 데도 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로스트로비치는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쿠에서 태어났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바쿠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바쿠에서 연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로스트로비치가 내가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 밑보여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연주를 하면 당신네들은 어떻겠어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건 내가 책임지니까 와서 연주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거기 와서 이제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세월이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탄압에서 다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로스트로비치는 계속 이제 뭐 너무너무 바쁘고 근데 그때 저희가 탄압받았을 때 그쪽에서 바쿠에서 하기를 이렇게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바쁜 와중에도 1년에 한 번은 가서 꼭 연주를 한대요. 바쿠에 가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항상 거기 갔다 이제 돈 안 받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조지아에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조지아에는 이제 그 티빌리시가 수도인데 시그나길에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니코 피러스마니라는 이름 없는 화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 없는 화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프랑스에서 이렇게 순회 공연 온 그 악단을 만났는데 거기에 마그리타라는 영화 배우를 보고는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 여자를 한번 안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이 니콜에는 이 사람은 그냥 간판이나 그리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돈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백만송이 장미를 샀대요. 그래갖고 그 여자가 묵는 마그레타가 묵는 그 호텔 앞에다 갔다가 이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유명한 잘 나가는 프랑스 배우가 눈에 차겠어요. 근데 장미가 백만송이가 되니까 거기에 감동을 해서 같이 살진 않아도 키스는 한번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떠났는데 우리 백만송이 장미 노래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 노래가 거기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가 그런 키스 한 번에. 그리고 이제 훗날 이게 그 니노 파스로마 이 화가가 굉장히 잘 그리는 이 화가를 인정을 받아갖고 그 시그나길 지금도 그 사람의 뭐 관광 상품을 많이 만드는데 그 사람 그 그림을 갖고 관광 상품 만들어서 팔고 박물관에도 있고 이 사람을 굉장히 보호하는데 이제 여담은 뭐냐 하면 시그나길에서 이 사람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예요. 개인전을 열었는데 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봤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중년 부인이 와서 한없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대요. 근데 그 여자가 그때 그 배우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의 유래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여행 얘기 재미없죠. 전 재미있게 제가 입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고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거 얘기하다 말았죠. 그거 뭐지? 뭐지? 그
조지아, 그루지아, 트빌리시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 뭐가 있냐면 조지아에 왜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줘서 제우스 신이 벌을 줬대요. 그 벌을 어떻게 줬냐 하면 그 프로메테우스를 카소스 산인가 거기에 절벽에다 묶어놓고 낮이면 독수리가 와서 간을 파먹고 밤에는 간이 다시 살아나고 낮에는 독수리가 와서 파먹고 이런 벌을 내렸다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산 꼭대기인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경관이 이렇게 아름답고 항상 이렇게 뭐야 이쪽은 덥지만 저쪽은 산에 이렇게 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그 제우스 번개에서 속이는 회양나무에 몰래 불씨를 숨겨 인간에게 주었다고 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산업스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뭐 갔다 온 날은 다 아니지만 그냥 인상에 남는 것만 쭉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제 황혼이 되었고 실은 중창역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됐어요. 이 좋은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제 얘기 들어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불자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늘 깨어 있어라. 그럼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항상 깨어 있고 멍청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마음먹 기다리고 마음에서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제가 이제 황원의 종착역에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저는 지금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하면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뭐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막 이러니까 주위에 또 시도시인도 있고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시를 좀 암송을 해요. 이제 암송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제가 두 편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는 사랑의 그리움에 대한 시고요. 하나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라고 우리 나이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증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도인데 한번 읊어드릴게요. 산빛 김현. 산빛은 수심을 재지 않고 강물에 내려앉는다. 강물은 천년을 흘러도 산빛을 지우지 못한다. 일태면 널 잊는 일이 그럴까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이 이우걸 선생님이 하신 건데 그 창양 우포읍에 가면 이우걸 문학관이 있고 현재 생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건데 제가 그 거기서 하는 신앙송대에 나갔다가 틀려서 떨어졌거든요. 잘못 외워갖고 잘 외웠으면 됐을 텐데 떨어졌어요. 하여튼간에 그래도 그때 좋은 경험을 했어요. 나이 들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 시를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주민등록증 가느다란 가지 끝에 새처럼 앉아 있었다. 가지들을 흔들릴 때면 옮겨가며 앉아 있었다. 옮겨간 그 가지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이제 남은 반백과 희미해진 지문 앞에서 손 흔들 사이도 없이 빠져나간 시간 앞에서 나라고 외치는 너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상에서 나의 기거를 증명해온 기록이여
숨 가쁘게 달려온 내 삶의 향방이여. 수십 번 넘어지면서도 웃고 있는 얼굴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되기를 해금 수성 합주단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기 우리 단장님 모셔갖고 맨날 지도받는데 제가 그러니까 MR 없이 단조 없이 두 곡만 연주해 볼게요. 그냥 해금 소리가 이렇다 하는 거 다 아시겠지만 요새 매스컴 발달을 해갖고 모르는 게 없으시지만 그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못하건 잘하건 들어주세요. Thank you.